다음 주에 떠난다고. 예. 한동안 못 보겠구나. 평생 널 안 볼 생각도 했었는데 단 몇 년 못 보는 게 왜 이렇게 서운한지. 민기야, 나도 이제 늙나 보다. 반가워하실 만한 선물을 가져왔어요. 정수 씨 편지예요. 아, 같이 오고 싶었는데 좀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. 내가 무슨 염치로 그 아이한테 욕심을 내. 잘 계신다는 얘기는 전에 듣고 있습니다. 전 신화그룹 디자인실에 들어와 비너스 다음 라인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수 없이 바빠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찾아뵙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. 한동안은 엄마를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한 것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제게는 한 번도 있어 본 적 없는 아버지라는 낯선 이름이 저를 묶어두고 있었어요.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. 아버지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 있을 때 찾아뵙겠습니다. 그때쯤엔 저랑 같이 영종도에 가세요. 하늘에 계신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. 바람이 많이 차가워졌어요.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정수 올림.